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책방 아저씨입니다. 천억개의 신경세포, 천여개의 시냅스 형성, 무게 1.4kg의 당신, 그것은 바로 당신의 뇌입니다. 12발자국의 두 번째 발자국의 소제목은 결정장애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입니다. 작가는 흥미로운 결정장애 자가진단법을 소개합니다. 다음에 소개되는 7개 항목 중에서 5개 이상 해당되는 분은 결정장애라고 봅니다. 자, 한번 진단해 보실까요? 메뉴를 고를 때 30분 이상 갈등하거나 타인이 결정한 메뉴를 먹는다. TV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못해서 채널을 반복적으로 돌린다. 타인의 질문에 대부분 글쎄 또는 아마도 하고 대답한다. 혼자서 쇼핑을 못하고 친구의 결정을 따른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받는다. 인터넷에 이거 사도 될까요? 오늘 뭐 먹을까요? 등 사소한 질문을 올린다. 누군가에게 선택을 강요받는 것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낀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몇 개 항목에 해당하셨나요? 4개까지 해당하신 분은 정상이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작가는 이러한 결정장애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첫째, 선택의 패러독스. 즉, 데이비드 쉔크의 데이터 스모그 이론을 소개하며 너무 많은 정보들이 마치 스모그처럼 공해가 되어 우리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 둘째, 획일화된 학교 교육 속에서 늘 정답이 있는 문제만 오랫동안 풀다가 사회에 나와보니 정작 정답이 없는 문제만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점. 셋째, 결핍이 되기 전에 욕망이 충족된 경험을 오랫동안 쌓아오면서 무언가를 절실히 욕망할 수 없는 세대로 성장한 점. 넷째,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과수능 행동을 유발해 타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선택을 회피하게 만든 점.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신중함이란 덕목이 오히려 신속하게 필요한 의사결정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결정장애의 원인들로 제시합니다. 작가는 이러한 결정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의사결정의 시간 제한을 설정하라.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라. 남들에게 항상 똑똑하게 보이려는 마음을 버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멘토 모리, 즉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죽음을 기억하라고 조언합니다. 작가는 여담으로 담배를 끊는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에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전하며 두 번째 발자국을 마무리합니다. 담배를 끊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암에 걸리는 겁니다. 즉,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죽음에 직면해야 그 지긋지긋한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것처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조언은 결정장애를 앓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선택의 무게를 줄여주는 훌륭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책방 아저씨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